왜 연결 불안정하지? 안 되나? 불안정한가? 잘 보여요? 뭐야, 잘 보여요? 잘 보이나요? 안녕. 다잘 보이죠? 아, 되게, 되게, 아, 연결 왜 이래? 아닌가? 잘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네, 네, 아까 수빈이가 라이브를 해줬는데, 저도 오늘 모아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반갑죠? 머리가 핑크가 됐어요, 여러분. 하이. 반가워요. 자려고 했는데 못 자겠다고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왔나? 그래도 나름 그렇게까지 늦게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열심히 이제 컴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축하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요. 생일 축하해요. 목걸이 예쁘죠? 다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또 안목이 좋잖아요. 추석 때뭐 하냐고요? 추석 때 가족들 만나러 가야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밥 싸드려야죠. 아, 진짜 요즘 일교차가 심해서 조심하세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연준아, 나 자러 가도 돼? 예, 네, 빨리 자러 가세요, 진짜. 피곤하시면은 가셔도 돼요, 진짜. 머리색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주황으로 했는데 어떻게 핑크로 빠지지?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신기하네, 참. 뭐야? 아, 졸리면 빨리 자러 가요, 진짜. 괜찮아요. 빨리 자러 가요. 이해합니다. 저 너무 졸리죠, 당연히. 윤준아, 혹시 휴닝이 스모크 챌린지 찍은 거 봤냐고요? 봤어요. 잘 추던데요? 우리 휴닝이 많이 컸어. 졸려도 연준이 포기 못해. 가와이 하시네요. 커스틴 실물 어떠냐고요?
커스틴, 실물이 훨씬 좋으십니다. 그리고, 진짜. 커스틴님은 진짜, respect. 진짜. 커스틴님. 진짜 영광이었어요, 진짜. 제가 진짜. 그때 제가 낯가리기도 하고, 제가 뭔가. 약간 막상 조금 이렇게 제가 좀 동경하는 분이나 좋아하는 분이 앞에 계시면은 티는 진짜 안 나는데, 안 난다 생각하거든요. 안 나는데 할 말은 하지만 되게 딱딱해져요, 사람이. 근데 여튼 제가 예전에 WD 할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그 크루 자체를 좋아했고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워낙 댄서분들한테 관심이 많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진짜 춤을 어떻게 그렇게 추지? 진짜 좀 제가 옆에서 추는데, 막 옆에서 추는데 약간 사람이 좀 이렇게 움직이지? 꿀렁꿀렁? 되게 연체동물 같았어요. 근데 제가 추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약간 너무 잘 추는 사람이 제 옆에 있으니까 저도 약간 덩달아 레벨업 되는 느낌 뭔지 알아요? 네, 약간 버프 받은 느낌? 뭔지 알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너무 너무 잘하세요, 진짜. 진짜 respect, 너무 존경합니다, 진짜. 진짜 팬이에요, 너무 big fan. big fan 아니에요. 매운 음식 좋아하니? 완전 좋아하죠, 저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부족해요, 여러분. 하지만 잘 춘다고 해주신 우리 모아분들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 티 입었어요, 여러분. 티 입었어요, 티 입었어요. 저 스모크 챌린지 할 생각 없냐고요? 약간 반반인 것 같아요. 이미 찍어냈구만. 안 찍었어요. 진짜 안 찍었어요. 슈머크 봤죠? 슈머크 잘해. 신라면 덜해도 진짜. 너무 맛있어. 마르죠. 너무 맛있어요. 피아노 잘 치냐고요? 다 까먹었어요. 칠줄 아는 것만 쳐요. 연모크도 가자. 근데 뭐 추면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참. 추면 뭐 좋겠지만 모르겠어요. 요즘 그
클린지의 의미가 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고민이 된다. 네. 물론 우리 모아분들은 너무 좋아해 주시겠지만, 모든 분들이 막 좋은 얘기를 남겨주시진 않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만약 제가 울린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그렇고, 뭐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모아분들 때문에 하겠지만,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이게 챌린지가 도전이잖아요. 또 어느 순간부터 약간 챌린지가 아니라 배틀, 약간 누가 뭐더 잘하고 누가 더 잘하고, 사실 그 의미로만 보면 좋겠는데, 그냥 보고 즐기면 되는데 계속 누가 더 낫고 누가 뭐 하고 막 이런 글들을 좀 많이 봤어요, 솔직히.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휴닝이 또 너무 잘 했는데, 그런 몇몇 분들이 막 그런 글 남겨주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눈살 찌푸려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신경 쓰지는 않지만, 네. 저부터 싫어갖고 좀 그런 게. 요즘도 많이 변질된 것 같아서. 네. 또 우리 모아분들이 바라면 하죠. 아니, 상처받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아직 저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미 너무 그려져갖고, 하면 어떨지 너무 그려져갖고. 수우파에서 가장 응원하는 팀이요? 아, 너무 다들 잘하시는데. 네, 너무 다들 잘하시는데. 이번에 또젠 리퍼블릭 만났잖아요? 젠 리퍼블릭도 너무 응원하고. 츠바킬도 너무 멋있던데. 아쉬웠어요. 그렇게 먼저 떨어질 팀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갖고. 마네킹 분들도 너무 멋있으시고. 제가 좀 배틀러 분들을 좋아하세요. 울프러 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 워낙 그 댄서분들께 관심이 많고 배틀 영상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 좀 배틀 잘하시는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영중앙 쟁방 홍둥징 엉 정봉 좀 알려. 이렇게 쓰면 저 몰라요. 연준이도 스맨파 나와서, 아우, 저 나가면은 제가 어디 감히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을 평가를 하고 뭐 참가를 하고 합니까? 진짜 스맨파 할 때도, 와,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야? 아, 뱅크트. 아, 배틀 대박이었죠, 진짜. 모자 벗어달라고요? 아, 저 근데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조금 아까 모자 쓰고 연습을 해서 좀 눌렸는데, 괜찮으면 이렇게 할까요? 뭐 괜찮으면 말씀해 주세요. 뭐 모아가 뭐 괜찮다 하면 이러고 하는 거지 뭐.
들었어요 소리? 안에서 꼬르륵 때나 배고픈가 봐. 연어머리? 맞아요. 비슷하네요. 저 삭발해도 좋다고요? 삭발해도 귀여울걸요? 옛날 사진 못 봤어요? 삭발해도 귀여워요. 맞다. 쌀국수 마지막으로 온거 그저껜가? 생각보다 많이 잘 먹어요, 쌀국수. 걱정하지 마요. 수빈이가 준옷 선물 받았냐고요? 수빈이가 아니요, 수빈이 옷 말고 다른 선물 줬는데 이따 올려줄게요. 오늘까지 범규 생일 선물이 여기 앞에 있거든요. 도착을 해서 애들이 생일 선물 준 거를 올리고 싶었는데, 네, 이따 올릴라고요. 귀걸이 이쁘다고요? 어제 샤워하다가 머리 막 터는데 여기가 원래 잘 빠졌는데 여기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 귓바퀴 보여요? 잘 보면 여기 안에 뚫려 있는 거 보이는데, 나 보이나 몰라? 하여튼 빠졌어요. 안 아파요. 하나도 안 아파요. 아, 진짜 안 아파요. 괜찮아요.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무빙 다 봤어요, 최근에. 피안 났어요, 피안 났어요. 네, 애들은 퇴근하고 저는 작업 좀 하다가 남아 있습니다. 쌩얼이냐고요? 쌩얼입니다, 여러분. 쌩얼이에요. 나 요즘 여기에 잠깐만, 손 조심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갑 아니 잠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원래 점이 없었거든요. 점이 생겼어요. 보여요? 여기? 뭐야, 잠깐만, 여기 올라가겠다. 여기 보여요? 점 생겼어요. 그래서 저 손톱도 어제 잘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점이 생기죠, 여기? 원래 이런가? 잠깐만, 조심해야 되는데. 모아 대 멤버, 모아! 나도 갑자기 엉덩이에 점 생길 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엉덩이 보이나 이게 이렇게? 오늘 저녁은 냉면을 아까 먹었습니다.
렌즈 안 꼈는데? 안 꼈어요. 저는 가을이 좋아요. 근데 예전에 단풍 보는 것 때문에 좋았는데 단풍이 요즘 잘안 보여서 속상해요. 그래서 봄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봄이나 가을이 좋아요. 아 맞다 커피차 아 우리 쭈니쭈니 보내줬죠 아 진짜 둘은 진짜 아우 네 형제들입니다 진짜 언니 뭐냐 저희끼리 방이 있는데 저희는 대화를 엄청 많이 나눠요 그 연락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일주일에 세네 번씩 얘기를 해요 그 방에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해외 왔다가 한국 와서 백보미 뮤비 찍을 때였나? 해외 가기 전이었나 하여튼 해외 가기 전이었나 하여튼 그래서 계속 보자 보자 이러고 이제 서로 바쁘니까 잘못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조금 저 개인적으로 좀 심적으로 좀 힘들었었어요. 심각한 건 아니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저 혼자 조금 힘든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둘이랑 워낙 친하고 제가 잘 털어놓으니까 그냥 둘한테 아, 둘 있는 톡방이 이제 아 요즘 좀 힘들다. 아 조만간 만나서 얘기 좀 해야 된다 우리. 아 이러고 아 얼른 보자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다가 막 어쩌다 뭐 언제 이렇게 촬영이 있고 뭐 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이서 이제 아 이날 촬영이 있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매니저님들 통해서 이렇게 커피차를 보내줬는데 딱 이제 그날 백포먼 뮤비 찍는 중간에 이제 이런 조금 이제 조금 지쳐있는 상태로 나왔는데. 그 커피숍 보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물어봤구나. 아, 보자마자 갑자기 왈칵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차 안에 들어가서 또 연락을 했지. 이거 언제 준비했냐고. 나 지금 둘 때문에 울고 있다고. 막 너무 고맙다고. 얼른 보자고.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둘한테 너무 고맙죠. 진짜 저도 되게 사람 잘 챙기는 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 진짜 범준이 형하고 정이가 진짜 잘 챙겨줘요. 진짜 잘 챙겨주고 진짜 받은 게 훨씬 많고 아 진짜 어떻게 더 해줘야지 약간 그게 찰지 모르겠지만 둘한테 진짜 너무 고맙죠. 너무 좋은 친구, 너무 좋은 형, 너무 좋은 동생을 만나서 너무 다행이죠. 사실 기본인 끼가요도 사실 일이고 일중 하나고 저희가 일로서 만났지만 이렇게까지 가까워지고 뭔가 소중한 인연이 될지 몰랐는데 사실 둘한테 너무 고맙고 참 인복이 좋. 다. 난 인복이 참 좋구나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보고 있나, 쭈니쭈니. 내가 많이 사랑한대. 그렇습니다. 네, 진짜 너무 좋은 인연이에요. 우리 범준이 형과 정이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돌잡이 때 저는 뭘 잡았길래 참 이렇게 인복이 넘칠까? 그중 제일 큰 인복도 우리 모아가 있고 그죠?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아 그러게요, 진짜 생각을 안 해봤네.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버킷리스트가 있는 게참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좀. 아니면 너무 낭만이 없어. 내가 봤을 때. 그런 걸 나도 좀 세워야겠어. 그죠, 맞죠, 맞죠. 진짜 뭐 사소한 거든 큰 거든 뭔가 버킷리스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 좋은 거 같아요. 뭔가 살아 이렇게 사는 의미를 하나씩 만드는 거니까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얘 버킷리스트 연준 실물 보기 꼭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요. 바빠서 못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근데 이 생활이 조금 뭐 힘들 때도 있지만 일이라는 게 근데 제 가장 큰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요거였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바쁘지만 이 삶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감사하다. 감사한 인생이에요. 연준이는 이번 추석 때 본가가 가요. 네, 갑니다. 밤에 엄마랑 사촌 누나랑 오랜만에 밤에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시간 보내기로 했어요. 전날에. 범규 패션 좋아졌냐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잘 입었었는데 요즘 잘 모르겠어요. 요즘 오히려 요즘 수빈이가 잘 입어요. 제가 봤을 때 본인한테 어울리는 옷을 잘 입는 것 같아요. 요즘 수빈이가 요즘 수빈이 인정. 요즘 근데 저도 약간 사실 회사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저도 참좀 꾸밀 시간이 사실 많이 없긴 해요. 꾸며도 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나가서 사진 찍고 하고 싶은데 그럴 시간도 많이 없고 이제 회사에서 또 찍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뭔가 좋은 데 가서 찍고 싶단 말이에요. 중국 할신료 월쉬 연준. 아, 문학이 컴백했다고. 아, 문학이 너무 잘하던데. 화이팅 화이팅 문학이. 다섯 명 중에서 누가 제일 옷을 잘 입냐고요? 뭐 모아가 느끼기에 제일 잘 입는 것 같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자러 갈게요. 잘 가요. 잘 자요. 오늘 뭐 했냐고? 오늘도 그냥 하루 종일 스케줄 했어요. 뭐 딱히 뭘 하진 않았고 그냥 연습하고 똑같이 그랬습니다. 힘든 일은 없었냐고요? 뭐 있었어도 이겨냈어요.
입을 말랑말랑해. 내일 시험이구나. 빨리 자요, 진짜. 다시 보기로 봐요. 컴백 때 가장 기대되는 점? 모아의 반응? 모아의 반응. 모아들이 보면서 환하게 웃는 그 얼굴을 상상하니까 그런 게좀 많이 기대가 되고, 사실 음반 가면은 모아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희를 보고 막 소리를 질러주는데 그게 진짜 기가 팍팍 살거든요. 엄청 뿌듯하고 막 엄청난 백이 생긴 거 같고 막힘 세진 거 같고. 그래서 그때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 뭐야 이렇게 많고 이렇게 있어. 그때가 그런 게좀 되게 설레고 좋죠. 짜릿하고. 감사합니다. 연준이 밤에 샤워해요? 네, 저는 거의 밤에만 샤워해요. 보통. 왜냐하면은 지금도 이게 티가 안 나지만 스프레이가 사실 여기 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케줄 하고 스프레이 다 잔뜩 묻혀온 상태에서 그냥 잘수 없기 때문에 항상 밤에 합니다. 심란하다. 왜 심란하죠? 요즘 듣는 음악. 요즘 일본 이제 시티팝 많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LP 바이닐 듣는 거에 빠졌잖아요. 제가 원래 좀 그런 잔잔한 노래를 많이 안 들었었거든요. 안 좋아한다기보다. 근데 좀 이제 바이닐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시티팝 좀 잔잔한 노래나 약간 수빈이 범규가 좋아할 법한 노래들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노래들이 너무 좋지 않나. 졸리냐고요? 괜찮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좀 늦게까지 남아서 모아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다. 조금 그밤 새벽 감성도 좀 섞여갖고 약간 나른해요. 좋아. 그안 졸려요. 괜찮아요. 나른해서 그래요. 얼빡해져. 얼빡. 졸려요? 졸려야 된다. 라방은 봐야 되겠다. 라방은 봐야 되겠다고. 그럼 틀어놓고 편하게 자요. 약간 저를 자장가 삼아서 편하게 보시다가 주무세요. 그럼 내일 또 보면 되지.
좀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 자장가 불러달라고요? 잔잔 우리 아가 아 뒷정사원에 새들도 가사 뭐지? 아르안동 자장가 또 뭐였지? 나 자장가 불러줄게요. 자장가 찾아봐야겠어. 자장가 모음. 자장가 뭐가 있을까? 자장가 가사? 아, 자자, 자자, 우리 아기, 자장, 아닌데? 별의 낮잠 불러줄까요? 너의 낮잠이 되었어. 다시 꿈을 꾸고 싶어. 언제나. 아름다운 두시. 널 진저로 믿었던. 너로서 아 별로야? 어쩔 야 쩐다 너 이제 더안할 거야. 그 전이 더 좋아요? 아지자장 자장 우리 아기 별의 낮잠 저 나빠요? 몇 시지? 저는 이제 또, 나 졸린 것 같아요. 네. 가서, 네, 조금 졸린 것 같기도 한데. 아, 또 가서 씻고 또 자야 되니까, 저는 이제 슬슬 꺼보도록 할게요. 근데 또 조만간 또 올게요. 네. 자다가 악몽 꾸겠다고요? 한 3초만 보고 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꿈에 나타날 겁니다. 캡처? 캡처 타임? 그래. 잘 자게 요 얼굴이 꿈에 나올 수 있게. 네. 키스. 네. 그리고 뭐야. 늦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고요. 조만간 또 올게요. 우리 모아들 많이 졸린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자요. 사랑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안녕. 뭐.